오늘 알파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알파 공략주로는 코스모화학입니다. 코스모화학은 우리 시장이 하락 추세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난 9월 14일 52주 신고가인 30,65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눌림목을 만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최근 재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확산으로 인해서 리튬, 니켈 등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들인 성일 하이텍, 세비캠 등이 동반 상승을 하였습니다. 코스모화학은 백색 안료인 이산화 티타늄 및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황산 코발트 제조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초 소재 전문 업체입니다. 최근 삼성, LG, 현대차, 기아 등 폐배터리 관련 투자에 나서고 있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폐배터리 관련 정책이 추진되면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 중 415억 원 중에서 300억 원을 배터리 활용 고장을 증설하는 데 투자할 계획이고 나머지 115억 원은 원재료 조달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84%, 영업이익은 230% 증가했습니다. 올해 증권가에서 코스모화학의 총 영업이익을 532억 원으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대비 74% 증가한 실적입니다. 차트를 보면 지난 9월 14일 52주 최고점인 30,650원을 찍고 나서 60일선까지 눌림목을 충분히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60일선의 단단한 지지를 확인하고 나서 지금은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오늘 최저가 24,850원을 형성을 하고 지금 현재 100원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조금 더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5일선 중심으로 매수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인 24,300원 중심으로 해서 25,000원대까지 분할 매수하시고 손절가는 눌림목을 주었던 단단한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60일선인 22,600원, 목표가는 이전 고점인 30,35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해서 이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